안녕하세요. 작가 김시현입니다. 여러분,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?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데, 한 2주 만인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연휴 기간에 푹잘 쉬었고요. 2주 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. 오늘 영상은요,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, 댓글로.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책을 몇 권씩 잘 읽다가도 가끔씩 잡생각이 나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혹시 극복할 방법이 있나요?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독서가 잘안 되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극복 방법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혹시 독서할 때 집중력이 떨어져서 독서를 많이 하고 싶은데 힘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. 제가 쓰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,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독서를 했습니다. 이틀에 한번 차고 독서를 해봤고요. 정말, 갖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독서 시간을 늘릴 수 있을지, 하루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독서하던 시절이 있었는데, 그렇게 보낸 시간이 한 12년 정도 됩니다. 예, 12년 정도 독서를 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 제가 쓰는 노하우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요, 당 충전이에요. 예. 웬당 충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, 사실 독서가요,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게 됩니다. 사람의 신체 중에서요, 뇌가 칼로리 소모가 가장 많아요. 그래서 독서를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, 우리가.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굉장히 배가 고파집니다, 독서는요. 그래서 당 충전은 정말 필수예요. 당이 떨어지게 되면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당 충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. 그래서 뭐 간단하게 당 충전할 수 있는 사탕이나 아니면 초콜릿 같은 거를 구비해 두고 독서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약간 당 성분이 들어간 설탕 들어간 음료라 그러죠. 그래서 설탕 들어간 음료도 저는 마셨습니다. 네, 그래서 당 충전을 주기적으로 해주실 것을 추천하고요. 그리고 밥은 많이 드세요. 네, 평소보다 좀 많이 드셔야 이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를 위해서 당 충전 많이 해주시고 밥을 많이 드세요. 네, 그래야 독서를 집중력 있게 오랜 시간, 장시간 할수 있습니다. 독서할 때 집중력이 떨어질 때 제가 쓰는 방법 두 번째는요, 바로 산책입니다. 네, 저는 이렇게 책을 읽다가 좀 많이 힘들어지잖아요. 사람인지라 모두들 힘듭니다. 예, 집중력이 정말 오랜 시간 유지될 수가 없어요. 한계가 있습니다. 사람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집중력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막히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고 판단을 했을 때 산책을 했어요. 예. 그래서 철학자들과 산책이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죠. 아리스토텔레스 휘하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소요학파라고 했는데요. 이 사람들이 그 산책길을 걸으면서 철학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산책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. 산책하는 게왜 좋냐면요. 이렇게 막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. 많은 생각의 자극도 받고. 그럴 때 산책을 하면 그 생각이 정리가 돼요. 스스로 정리가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뭐, 산책도 좋고 중간에 운동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. 그런데 운동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산책을 추천합니다. 산책하면요, 집중력이 엄청나게 다시 좋아지거든요. 리프레쉬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산책할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. 사이토 다카시가 쓴 30분 산책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30분 산책 기술이라는 책을 보시면요, 왜 산책을 해야 되는지, 산책의 효과는 무엇인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,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. 그리고 제가 쓰는 방법 세 번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에게 생각을 많이 요구하는 어려운 책을 읽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책을 읽으면 집중력이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떨어지죠. 그러면 이제 독서를 계속 지속해 나가기가 힘든데,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었어요. 저는 그럴 때마다 아동용 도서를 봅니다. 예. 도서관 1층에 가면은 아동 도서관이 있잖아요. 아동 도서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아예 영화들
그 걷지도 못하는 영화들이 보는 도서관도 있고요. 그리고 그 후에 조금 약간 초등학생들이 가는 도서관도 있고, 그 청소년 도서관이 따로 구비된 도서관도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그 초등학생들 가는 그런 도서관 1층에 아동 도서관에 갔는데요. 굉장히 재밌어요. 애들 보는 것도 굉장히 그 자체로도 힐링이 되고, 그리고 좀 상쾌해지고요. 그리고 그 동시를 보면 굉장히,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아동용 도서를 많이 봤다는 거 힘들 때마다, 여러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. 네. 그 아동용 도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색달라서 굉장히 리프레시 효과가 컸습니다. 저한테. 이런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네 번째는요. 그냥 책을 덮습니다. 책을 안 읽어요. 완전히 딴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.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한다거나,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냥 쉬세요. 저는 쉬는 것도 굉장히 오랜 독서 지속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아예 책을 덮고 쉬는 것도 좋습니다. 네, 저는 8개월까지 아무 책도 안 읽고 쉬어본 적이 있습니다. 제가 12년간 독서를 했다고 했잖아요. 그 12년 중에 8개월은 쉬었습니다. 아무 책도 읽지 않았어요. 네,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, 그 쉬는 기간 동안 제가 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.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여기서도 너무 오래 쉬면 안 됩니다. 예, 너무 오래 쉬지는 마시고요. 정말 책 읽는 게 너무 힘들고 정말 나한테 휴식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.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때가 오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독서를 1, 2년 하다 말 거는 아니잖아요. 우리가 이제 평생 독서를 해야 되는데, 정말 평생 즐겁게 오래오래 독서를 하려면 쉬는 기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제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 쓰는 방법,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는 당 충전입니다. 많이 먹어야 됩니다. 예, 식사도 좀 많이 하시고 초콜릿이나 뭐 설탕 음료, 캔디 같은 것도 많이 중간중간 드셔야 집중력이 유지가 됩니다. 두 번째는 산책입니다. 네, 15분만이라도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는 아동용 도서를 읽어라. 때로는 만화책도 좋습니다. 리프레시를 위해서 아동용 도서나 그림책이나 만화책을 읽으세요. 네 번째는 그냥 쉬는 겁니다. 네, 쉬는 것도 또 다른 재충전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, 정말 필수적인 일이니까요. 쉬세요. 독서가 쉽지 않아요. 네, 정말 저는 쉽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. 정말 독서가 너무너무 재밌어요. 놀이로 즐길 수도 있고 너무 재밌는데, 가끔 여러분 노는 것도 지겨울 때가 있고 노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요. 이 위기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어요.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독서를 응원합니다.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, 뭐 혹시 뭐 제작을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네이버 카페 사고혁신연구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, 피드백이 함께하니까 카페 여기 주소 보이시죠? 카페에 가입하셔서 즐거운 독서 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독서를 응원합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안녕.